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미 의회에서 연설한 다음 날인 22일 미 의회는 우리 돈 57조 원에 이르는 2023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경제 지원 예산 449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 후 긍정적으로 돌아선 결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자선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57조 원은 2023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인 2022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3조 적은 54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 세계 6위 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종전을 희망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으로 전쟁이란 말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단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전 며칠 만에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미국 등 서방의 무기와 물자 지원으로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여러모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푸틴은 1999년 총리로서 대통령 대행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 20년 이상 러시아를 지배해 왔습니다. 중간에 다시 총리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때도 실질적인 권한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1999년 시작된 제2차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거둔 후 국내에서 치솟는 인기를 맛보았습니다. 옐친 대통령 때인 1994년부터 2년간 계속된 제1차 체첸 전쟁은 사실상 체첸 측 승리로 끝났지만은 푸틴이 실권자가 된 두 번째 체첸 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 등을 무자비하게 폭격하면서 체첸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100만 명에 불과했던 체첸 인구의 20에서 25%, 즉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08년에는 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인구 400만의 작은 옛 소연방 국가 조지아와 전쟁을 벌여서 닷새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공격이 빌미가 됐지만 더 큰 이유는 조지아의 나토 가입 시도였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조지아의 나토 가입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푸틴이 집권 후 수행한 전쟁은 체첸이나 조지아 같은 과거 소연방에 속했던 작은 변방국들이었습니다. 인구수 등으로 보면 심조원 대학생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일방적 싸움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를 무대로 큰 나라와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약한 상대, 그것도 과거 같은 연방을 이뤄서 한솥밥을 먹던 작은 나라들과 싸운 것이니 대단하게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남쪽의 크림반도 병합도 같은 맥락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시위로 시작된 2013년 11월의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후 혼란스러운 정권교체 과정에서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크림반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소속 해군 보병들을 동원해서 크림반도 주요 공항 두 곳을 점령했고 추가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를 장악했습니다. 정권교체기에 무력했던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크림반도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해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러시아는 체첸과 조지아 전쟁, 그리고 2014년의 크림반도 병합대처럼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서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기전이 된 것은 러시아가 전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계 여론에 힘입어서 군사력을 단시일에 크게 증강시켰습니다. 서방의 소식통들은 대체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우크라이나 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사상자가 각각 10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난 10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쉽게 제압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이 소지한 미국제 제블린 포터블 미사일 등에 의해서 전투기와 전투헬기 등은 스팅어 미사일 등으로 제압되었고 미국이 제공한 이동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즉 대장함인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침몰됨으로써 육해공에서 러시아의 공격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드론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패트리오트 미사일의 제공을 약속받음으로써 더욱 강력한 대공 방어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이마스보다 더 강력한 포병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만한 작은 주변국들만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왔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의 체면을 구겼을 뿐 아니라 군사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단시일에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빚었으니 이는 앞마당에 호랑이를 키운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도 서방 세계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은 중립국화는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서 빼앗긴 땅을 모두 회복하고 전쟁 배상까지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항복을 의미하는 그 같은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에 대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건 크게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 푸틴의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